최상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증시 폭락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, 금융위원장,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.